대표적인 보양식 장어구이를 먹을 때 인기 있는 부위 바로 이 꼬리죠. 꼬리에 영양분이 더 많다는 이 속설의 영향도 큰데요.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민물장어나 풍천장어라고 불리는 뱀장어의 진짜 고향은 어딜까요? 강이 아닌 바다입니다. 네이처 같은 과학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장어는 서태평양 근처 마리아나 해역에서 부화해서 조류를 타고 한국, 중국, 일본 등 중아시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헤엄쳐 이동하는 거리만 3,000km가 넘을 정도로 힘이 넘치는 장어. 특히 꼬리에 영향이 더 많다는 말, 과학적 근거 있을까요? 부경대 연구진이 장어의 몸통 100g과 꼬리 100g을 놓고 그 영양 성분을 비교했는데요. 단백질은 꼬리에는 12.9%, 몸통에는 13.7%가 함유되어 있어 몸통에 더 많았습니다.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비타민 A를 볼까요? 꼬리에는 1.617마이크로그램, 몸통에는 1.906마이크로그램. 근소하지만 역시 몸통이 꼬리보다 비타민이 많았습니다. 꼬리가 영양분이 풍부하고 맛이 적극이라고 생각하는데 단백질 함량은 몸통 부분에 많고 비타민 A는 오히려 몸통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어 꼬리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느러미는 단백질 성분인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녹거나 분해되지 않은 특성이 있어서 몸통보다 소화 흡수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장어 꼬리가 몸통보다 더 영양가 있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